아,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는 대체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마스크 벗고 돌아다녔을 때가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이 코로나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끝나긴 하는 걸까요? 네? 뭐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30% 이상이 벌써 백신을 맞았다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요? 와, 대박. 그럼 이제 코로나 끝나는 건가? 여기서 잠깐, 혹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간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거든요. 진짜 갑작스럽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미친 듯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달달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영국 정부는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1,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12,027명을 돌파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무려 2,000명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 1차 접종 비율이 63%를 넘었고 2차 접종 비율도 46%를 넘겼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거의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가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변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 건 대략 9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견되고 있는 확진자 대부분이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시작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긴 한데 변이가 되어 살짝 다른 형태가 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도 강하고 이제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증상 같은 경우에도 열과 기침이 나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또한 콧물도 나고 목도 아파서 코로나보다는 일반 감기와 조금 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반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델타 변이가 최초의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도 있었고 남아공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에서 시작된 감마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변이들은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지만 인도에서 시작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있는데, 실제로 에릭 토플 박사의 말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의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무려 60%가량이나 전염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또한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델타 변이가 전 세계의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수석과학자인 숨냐 수아마티언 박사는 18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장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델타 변이로 불리는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지배적인 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신규 감염자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건 물론 중국 선전시에서도 델타 변이가 발견되어 지난 19일 선전시의 항공기 700여 편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 10% 이상이 이미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또다시 시작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또다시 이 지겨운 팬데믹이 정말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온 코로나 백신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효과가 화이자의 경우에는 79%,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60%로 그 확률이 살짝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하게 된 건데요. 특히나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상태라면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해도 이 델타 변이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 백신 2차 접종이 아니라 3차 접종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독감 주사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노르웨이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났다며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여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델타 변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과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또 한 번의 팬데믹 상황을 불러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 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